사람 놀래게 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나 진짜 생각해도 못했어. 우리 수민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늘 배가 고픕니다. 이제 목사님까지 나를 몰래 가면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해? 내 직업이 목사인데. 여기는 오늘 저희가 간증을 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예담교회인데 오늘 이제 저하고 아버님하고 수민이하고 셋이서 이제 간증을 왔는데 사실은 또 오늘도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프라이즈는 좀 달라요. 이 서프라이즈는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이제 남이 해주는 몰래카메라. 저희 유튜브를 너무 재밌게 보신 이 수원 예담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41주년 이 행사예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 끝나고 나서 축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국민이 해주는 몰래카메라. 오늘 또한 긴장이 됩니다. 아니 몰래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나.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의 예비 사위였었지만 4월 2일부로 정식 사위가 된 트로트 가수 원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님과 수민이랑 이렇게 셋이서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서 이렇게 간증을 전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간증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써서 말씀드릴 만큼 뭐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말 죄인이고 너무 오늘은 생각보다 눈물이 좀 빨리 나네요. 또 울어? 생각보다 눈물이 좀 빨리 나. 자기 나름대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변해 부르지 않았겠죠. 힘든 일이 사회는. 근데 우리는 다 거짓고 왔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이겨내고 살아온 게 참 지금까지. 목사님 죄송하지 않았죠? 이거 지금 써도 되나요? 아이 그럼. 내만 나한테 돌아보니까. 아 이럴 때는 정말 아버님 여기 안 계시면 제가 혼자 어떻게 했을지 정말 너무 아찔한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시 좀 짧게 이어가면은 저는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예, 20대 20살부터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고 노래하고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이 배우라는 게 잘 되기까지의 확률은 정말 너무나 낮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 뭐 1% 2%만 성공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언젠가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에 다사랑 교회에 정말 평생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목회 철학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게 저희 아버님의 그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 생각.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나도 힘들다. 수민아. 기도로 태어난 딸 문안동녀 외동 딸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인님의 불구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는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또 새벽 기도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도빨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용어로 네 기도빨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살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
생각하면 아빠 사인까지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저는 그런 사소한 그런 기도까지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34살인데 30살이 넘어도 아, 이 시집 보낼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결혼의 결자도 얘기를 안 하시고요. 아빠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해? 신이나 뭐해? 어, 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이러면 정적이 흘러요. 어떻게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심장 안 좋은 아빠한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나이가 서른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용식이라는 큰 산을 넘으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자 볼 줄 몰라요. 어떤 남자가 완전하고 완벽한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상형 모르겠고요. 그냥 모태신앙, 3대 모태신앙이면 되고요. 이용식 안수집사님 맞춤형 사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얼마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새벽기로 기도를 하다가 만난 분이 이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아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용식 안수집사님 맞춤형 사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맞춤형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저한테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된 도리로서도 뒤에서 드립니다. 아, 이게 바로 삶의 즐거움, 바로 이게 행복이구나. 이 고대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서 다 믿고 주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아포TV라고 아빠는 뽀시기 TV 이래서 아포TV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용식 오래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몸매 똑같은 아빠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가 아버지 오래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한 분으로도 힘든데 또 한 분이 똑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양가 아버지 오래 살리기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다 합창으로 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줘야 되는데 마치기가 조금 아쉽네요. 우리 축사를 나오셔서 본인이 소개할 겁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포TV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몰래카메라로 축사를 시키신 겁니다. 대박입니다. 먼저 여기에 맞지 않지만 사람 놀래게 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부르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참 힘드네. 기꺼이 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용식 안수집사님 간증 집회하면은 최소한 5천명, 6천명, 7천명 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용식 안수집사님 간증 집회 넣으시면 4천명, 5천명으로 우리 교회도 한 40명, 50명 조회를 하던 교회가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만 명이 감이 안 오시죠? 2만 명은 한 주인이에요. 조사를 하실 때인데 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 회,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원혁이 아버지 사두. 근데 오늘 전혀 모르셨어요. 양수 집사님이. 아 힘들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두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입니다. 아, 누구 탓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고 우리 수민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늘 배가 고픕니다. 저기 살 빼는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매달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30만 원 받으려고 깊이 살기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히딩크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요. 먼저 설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 20년 목회를 하시면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시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고 예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여기서 몇 년째? 와, 두 배가 넘네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301호나 302호나 거기서 배웁니다. 예담교회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느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다 겪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을 목회했고 교회가 41주년이 됐다는 것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믿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41년 동안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오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천국에서 제가 흥분하면 좀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해같이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41주년을 맞이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아, 힘들다. 감동을 받고 제가 이렇게 자주 봅니다. 이제는 남이 해주는 몰래카메라. 이제는 목사님까지 나를 몰래카메라.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아. 들어가는 그 예배는 축제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 원 목사님 또 사모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세나회자 우리 같이 오신 거예요? 또 놀랐어요. 사도 놀러 같이 오셨어요? 네. 119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지금 국제학생들 드러머로 후유증 한 번에 모이고 그리고 소리 조심하는 성공들이 성공 원래 카메라 성공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이 몰래카메라는 진짜 축복의 몰래카메라. 예. 아빠 울었어. 아빠 울었지. 그랬어? 깜짝 놀랐지. 기절 뿐이지. 엄마 놀랬어? 나 진짜 생각해도 못했어. 정말 놀랬어요. 저한테는 소스지 못해요. 깜짝 놀랐어. 놀랬어. 진짜. 네, 성공. 아, 진짜. 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 진짜. 아니, 모든 일이 돼요. 아니, 한 집에서 앞으로... 한 집에서 살면서 얘기 안 해준다. 목사님이 전화를 안 끊으셨어. 계속 몰래 카메라 아이디어를. 진짜 재밌으신 분이야.
아, 저희는 오늘 이것 때문에 떨려가지고 들키면 안 되는데 뒤에서 근데 전혀 눈치를 못 챘어. 엄마는 심지어 어제 우리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아버님, 어머님도 시간 되시면 밥 먹을 때라도 불러봐. 집어봤으면 좋겠는데 전화해봐. 그러고 이른다 엄마가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어. 아니 여기저기서 몰래 카메라 하자고 막 아유. 가시는 곳마다 누굴 만날는지 뭘 깜짝이야. 뭔가 또 하나 있어.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없으니까 자꾸 체할까봐. 이제 한번 또 복수전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네네. 오늘 아주 충격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만나게 될 줄 모르셨죠? 몰랐죠. 이번 주만 지금 다섯 번 만납니다, 저희. 아, 아주. 부모님,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드셔도 돼요. 저 맞다. 우리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관심. 냉면 맛있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놔서 밥만 드시라고 여러 번 먹어봤는데. 잠수포 평창도 가시겠네. 운동화를 운동복 가져왔어. 아니 이런 날은 좀 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아빠 오늘 PT 선생님은 새로운 선생님이야. PT 선생 오늘 PT 선생님 원민. 별로 안 드셔서 그대로 드셔. 조금 더 드시죠. 8월달에 뭐 고기를 오늘 다 먹었어. 아니 나는 난 진짜 많이 먹었어. 내가 못 뵐 바에야 더 많이 드시게 해가지고. 300g으로 드셨잖아요. 그거 진짜 얘 때문에 그래. 나는 시키라는 소리 했다. 얘 지가 시키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치킨 누가 시키자 그랬어? 쟤. 아니 그러고 아니 저기 아니 공복에 재기 전날에 먹었어. 나는 시킨 당신이 얘기해. 솔직히 말하면 쓰다 먹어야 돼.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아니 형 고기 그냥 가는 길에 나는 그냥 잤어 그냥. 동네 근처에 와서 다가가니까 20분 남았으니까 아빠가 지금 딱 봐.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되겠다 해서. 아 나는 그래서 잠깐 시킨 거가. 니니도 거짓말을 못해. 식사식도 안 먹어야지. 아니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해? 내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님 그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낼 테니까.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몸이 뭉쳐있는 사람. 뭉쳐있는 근육이 다 뭉쳐있어요. 성경에서? 온몸이 다 뭉쳐있는 사람. 빨리 풀어야 돼. 아, 저기 이 왕들 성경의 왕들 중에 아 이거 아직 내가 냈는데 지금 그래? 진짜 번호표 뽑고 아 알았어 걸려 아우 막 여기저기 막 다 걸려 너무 아파요. 물파 수 없으면 이분이 감당을 못 알려드릴까요? 아 담 아 담 아 둘이 너무 잘 만났어. 사람들이 천진난만해 졌어. 아, 세상에 이렇게 천진난만해 질 수가 없어. 나는 눈에 집을 났는데 그 볶음밥을 내왔어. 볶음밥을 드시고 다 드시고 딱 천마디로 저가 볶음 전 나는 답에 하나 관심 없고 이렇게 문제라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누가 먹고? 아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바로 정답을 하세요? 아니 사도론을 얘기할까봐 내가 한 얘기로? 문제는 관심이 없어. 문제 맞히는 데는 관심이 없어. 아니 목사님들이 문제를 내면 아 그게 뭐지? 막 이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니 나는 그런 게 나도 이거 뭐 딱 다른 얘기를 하잖아. 여기가 이게 천국이야. 그냥 천국에서도 노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달려요. 미팅하게 소지품들 하나씩 끊으시라. 옆에 있는 여성분들 마음에 드시면 합석하실래요? 아니요. 왜 별로예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우리 스타일 아니야. 고 2여 미팅
미팅 하자는 거죠. 저쪽이 한 옛날 생각 나려고. 그래서 감히 얘기는 이거는 팔걸이도 이렇게 두껍고 막 온몸에다가 목사님 위에 막 이렇게 진짜 없으시면 이렇게 해줘.